깔끔하게 차려 입은 사람이 외제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도 도둑일 거라고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노리고 빈집을 털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급 외제차가 주택가에 멈춰섭니다. 한 남성이 내려 집 앞을 서성이더니 초인종을 눌러봅니다.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나 담을 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8살 민모 씨는 이런 방법으로 서울 강북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범인은 주부들이 주로 집을 비우는 점심시간대를 노렸습니다. 값비싼 외제차를 모는 데다 옷차림도 깔끔해 주변에 의심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주인이 확인하러 나왔다 외제차를 보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단독 주택이나 외진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앞입니다. 한 남성이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는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릅니다. 잘린 방범창 사이로 능숙하게 들어간 남성은 눈치채지 못하도록 방범창을 원래대로 세워둡니다. 50살 김모 씨 등 3명은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25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집을 물색을 해서 창문을 두들긴 다음 방범창사를 뜯고 이 안으로 침입을 해서 귀금속과 현금을 절제해서 여름철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점을 노리고 단지 내 CCTV가 없는 집 1층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